건축을 사람에 비유했을 때 패션의 역할을 하는 것은 외장재입니다. 외장재에 따라 건축물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심플한 외관이 특징인 모던 스타일의 경우 철과 유리, 콘크리트와 같은 소재를 사용하여 세련되면서 절제된 아름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요즘은 징크나 콘크리트처럼 차가운 속성의 소재에 따스하고 자연스러운 원목 소재를 더한 색다른 모던 스타일이 인기라고 해요. 징크는 아연을 뜻하며 건축용 외장재로 쓰일 경우 얇은 판 성태로 가공하여 지붕과 외벽 등의 건축 외장에 사용됩니다. 이처럼 건축용 외장재로 활용되는 이유는 내구성이 높아 잘 부식되지 않고 재활용까지 100%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또 건축 자재용 징크의 경우 무독성이라 친환경적이고 불에 탈 때도 유독가스를 배출하지 않죠. 아연은 철, 구리, 알루미늄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금속입니다. 건물의 외장재 외에도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외장재를 만들 때도 쓰여요. 게다가 아연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미량원소로 세포의 성장과 생식기능 성숙, 면역 등 체내에서 여러가지 작용을 돕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아연은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생산됩니다. 영풍석포제련소만의 50여 년간 축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품질의 순도 99.995% 아연궤를 생산해요. 단일제련소로는 아연 생산량 세계 4위 규모이며 세계 아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만큼 영풍석포제련소는 자원빈국에 가까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연의 주원료는 광석을 곱게 갈아서 만든 검은색 가루인 정광입니다. 아연 정광을 약 950도의 배소로에 연소시켜 소광으로 전환하는 배소공정. 소광을 주원료로 용해와 여과 과정을 거쳐 아연액을 만드는 조액공정. 아연액을 전기분해하여 아연금속판으로 만드는 전해공정. 아연금속판을 전기로에 녹인 뒤 주조기를 통해 아연궤를 만드는 주조공정. 이 네 단계를 거치면 비로소 은색의 반짝반짝 빛나는 아연궤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영풍석포제련소의 기술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풍은 친환경 원료 처리 기술인 TSL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TSL은 아연을 제련하고 남은 부산물에서 또다시 아연과 금, 은, 동을 비롯한 유가금속을 뽑아내는 기술입니다. TSL 공정을 거쳐 금속 성분을 대부분 제거한 청정 슬래그는 시멘트의 원료로 활용돼요. 버리는 자원 없이 100% 활용하다니. 영풍은 2021년 5월부터 세계 제련소 최초로 우방류 시스템을 도입해 공정 사용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전량 공정에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무방류 시스템을 통해 극미량의 오염물질마저도 하천에 유입되는 걸 원천 차단하고 물 자원을 재이용하여 순환 경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